전부 마스크 끼고 해야 되는데. 네네, 마스크 하라고. 전부 마스크 끼고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끼고 회의를 할까요? 자, 우선 저기 소독도 하고 그다음에 마스크도 끼고. 저기 제가 말씀. 아, 예예. 아, 맞다. 아. 짧다. 회의 개최에 앞서서 전국적으로 우한 폐렴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큽니다. 치료제가 없는 만큼 감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감염 예방에 있어서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 닦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적으로 마스크 착용 손 닦기 캠페인이 확산될 수 있도록 TF 회의의 개최에 앞서서 우리 그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네, 마스크 착용 대표님들한테 도와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착용 다 하셨으면 손 세정제로 손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 여러분 모두 저희처럼 마스크 착용하고 손 닦기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벗고 해야 돼요. 벗고 해야 일단 이렇게 하고요. 일단 회의는 또 벗어야 될 것 같아서 회의 벗고.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대책 TF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폐렴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확진자가 1,770명 증가하면서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어제 네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은 우한 폐렴이 사스와 달리 잠복기에도 전염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인터넷, SNS 등에서는 외출하기가 꺼려진다라는 말들이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개학 시즌을 맞은 학교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더욱이 세 번째, 네 번째 확진자 모두 입국 당시 공항 검역 시스템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감염된 상태로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면서 2차 감염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고 국민의 걱정이 시시각각 커지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여전히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청와대는 수수방관만 하다가 뒷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한 숫자가 50만 명을 훌쩍 넘길 만큼 불안과 공포가 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대통령은 단순히 우한 지역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만 추진해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제2의 메르스 사태로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방역당국은 모든 수단을 초기에 총동원해야 합니다. 우리 당이
우한 폐렴 대책 TF를 긴급히 발족시킨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부의 검역 시스템, 방역 시스템의 허점을 짚어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자들에 대한 의료 지원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TF에 참여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위원장 맡아주신 신상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 우한폐렴 관련해서 과거 사스보다도 전파력 측면에서 더 위험성이 크고 또 중증도 측면에서도 대단히 심각한 이런 전파력과 중증도 이것이 이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정치권에서 이 우한폐렴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범국가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앞장서서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또 생명 또 경제 모든 문제를 피해가 적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이 초기 대응이 과연 잘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짚어보고 이것을 또한 저희가 앞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 과거 2015년도에 유행했던 메르스 사태, 메르스 감염, 중동호흡기 증후군 같은 경우는 주로 병원 내 감염이었습니다. 병원 내. 그래서 186명의 확진자가 생긴 그 대개 경우가 병원 내 감염. 그런데 이 우한 폐렴은 지역사회 감염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에서 발표됐을 때 이 국내에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격리 조치 그리고 지자체가 총동원돼서 지자체가 그 입국자들이 각 지역으로 결국은 생활터전으로 갔을 때 지자체의 모든 그 대비가 철저히 준비가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지금도 아직 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평택에서 살고 계신 평택의 동네 의원에서 신고된 네 번째 확진자 경우에도 동네 의원에 두 번이나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의원에서 그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의 신상명세서가 동네의원에서도 다 이 컴퓨터에 뜨게 돼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그 동네의원이 못했고 또 전국의 한 40% 정도가 어저께까지 보면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더 개선은 되겠지만은 그것이 이제 메르스 사태 이후의 노력으로 저희가 얻은 소중한 그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우한 폐렴 환자 발생에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그런 것이 제대로 병의원에 전달이 안 됐고 또 지역에 보건소에 신고도 하루 늦게 됐고 보건소에서도 또 신고되는데도 3일간의 또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네 번째 환자 경우가.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지자체가 참여를 전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이것을 지역사회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대통령께서도 그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걸로 뉴스에 나오던데 그게 현재 그 국립중앙의료원 뭐 이런 또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이게 그런 전체 전국 중앙의 어떤 시스템들은 또 미흡한 게 지금 많은데 어쨌든 굴러가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지자체입니다. 지자체. 그래서 지금 뭐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지금 뭐 수천 명에 달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한 곳에 서울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지역에 지방에 다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검진을 빨리 하고 또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빨리 확진하고 빨리 격리되고 그것도 의심자라 하더라도 증상이 없는 의심자라 하더라도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입국자들에 대해 우한에서 입국자뿐 아니라 중국에서 입국한 베이징에서도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우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중국적인 문제고 점차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전국적으로도 우리가 지자체의 모든 부분이 가동되고 또 의심자들을 격리 수용으로 해야 됩니다. 확진 의심 환자가 돼서 격리 수용하기 전에 접촉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 격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전국의 연수원이라든가 모든 기관을 총 가동을 해야 됩니다. 지난 메르스 때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시 뭐 연수원인가 어디를 해서 사람들을 격리시켰지만 격리만 시켜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지지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일 보는 문제 여러 가지가 이 서포트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때 좀 실패라고 판단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용 가능한 국토부도 참여해야 됩니다. 국토부도 모든 연수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뭐 숙소시설들을 확보해가지고 지자체 단위에서 그것이 의심자가 또 접촉자로 의심되는 경우 증상이 없어도 또 확진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일단은 격리를 해서 그들의 생활이 이루어 영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하등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 이 우리 지금 현실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제2 메르스 사태를 막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대통령대로서.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준비가 된 게 뭐 있는가 하게 의심이 들 정도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다 하는데 청와대에 누가 컨트롤타워인지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국민 이 우한 폐렴 사태를 청와대가 대통령이 책임지겠다라는 자세는 좋지만 그것을 실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그 현장에 지자체 저기 구석까지 이것이 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지역사회 감염이 이 우한폐렴의 특징이기 때문에 하여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각 지역의 시군구 보건소 또 시군구의 또 광역 도시에 있는 광역에 있는 보건사회연구소 같은 거 경기도 예를 들면 보건사회연구소라든가 이런 데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보건소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일반 의원 병의원과는 어떤 관계로 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 총체적인 이것은 아마 앞으로 2-3주 후 아주 고비가 될 텐데 이것은 예상컨대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단히 사스나 메르스 신종플루와 비견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세한 말씀이 있다 저희 또 비공개회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또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대책에 대한 그 우리 자유한국당 활동에 대한 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증상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만큼 예방과 방역의 어려움이 커지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이 무증상 감염자들이 지역사회 전파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차단하고 추가 유입 차단 방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메르스 악몽이 다시 재현될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지난 그 1월 23일 목요일 2시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 성명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인천공항에서 실시되고 있는 우한 직행 노선뿐 아니라
그 노선에서만 지금 전수 검사를 하고 있는 거를 그 구역을 확대시켜서 중국 전역의 노선으로 확대하도록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 더 당당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정보 공유하도록 그렇게 또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개별 관광 정책은 전면 좀 보류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일요일 1월 26일 전희경 대변인과 또 김병래 청년 부대변인이 논평이 있었습니다. 그 눈앞에 현실화된 그 우한 폐렴에도 과도한 불안 갖지 말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다는 것과 함께 국민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논평이 있었고요. 1월 27일 어제 성일종 원내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이 미적거리지 말고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는 그런 논평이 있었고 또 3시에는 황교안 당대표 주재의 감염병 전문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전문가 의견청취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3시에 또 원내대표 주재의 TF 1차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과입니다. 네. 저는 이 심각한 사회적인 위기에 보고하는 속에서 정부에게 저희 당에서 조금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저께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많은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좀 전에 우리 그 TF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지금 감염이 되는 게 그 보균자의 그 감염도 상당히 빠르고 또 심지어는 이것이 이제 호흡기지만 나와 있는 그 아주 예민한 내용이 안구 각막을 통해서도 될 수 있다 이런 그런 그 보균 상태에서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검역에 대한 철저한 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지금 국립의료원에서는 이제 이동식 병원을 운영한다 메르스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갖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동식 병원에 대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그 2018년도 시범 훈련을 한 이후에 실제적인 응용 사항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정기 훈련을 2018년도 10월에 하고 나서 실제적인 응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그 1단계 레벨의 상태 또 아니면 좀 더 진전된 3단계의 그 레벨을 업시켜가지고 공항으로 이동해서 실제 국립의료원 중심이 아니라 공항에서 그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한이나 아니면 중국 각계에서 지금 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발생되고 사망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이동식 병원을 공항에서 해야 된다 이런 그 주문을 좀 정부에게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자택 격리자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아마도 이제 우리가 30날 그 우리 자국의 국민들을 이쪽으로 모시고 오게 되면 거의 500여 명에 대한 격리가 될 텐데 이것에 대한 부분 또 그리고 자국 내에서 그 감염이 된 분들의 격리 음성으로 나오기 직전까지의 그 자택 격리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조금 더 지적을 해서 아주 심각한 그 제도를 그 생활에 대한 어떤 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을 그 지침을 아주 그 강한 지침에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그 자기 생활 속에서 또 이동에 대한 그 욕구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정부 지침이 강하게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비공개 시간에도 많은 것을 의견을 해서 제시를 하겠지만 우선은 이동식 병원을 좀 그 공항에 빨리 시급하게 만들기를 좀 원하는 부분을 좀 언론에서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우한에 정부에서 곧 우한 중국 우한시에 전세기를 띄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600명 이상이 아마 그 전세기를 타고 귀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현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중국인들은 지금 엄청난 그 저 불안감과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세기를 띄워서 우리 국민을 데려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과도하게 전세기를 띄우고 우리 국민을 데려오고 나서 또 정치인들이 나가서 온갖 퍼포먼스를 하고 하면 중국인들에게 엄청난 모멸감을 주거나 또는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그 지인들이 중국인들이 그 점에 대해서 좀 부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이때 되면 꼭 그 정부나 또 여당의 몇몇 그 정치인들이 나서서 그런 일을 벌일까봐 미리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제발 조용히 우리 국민들 데려오시고 또 우리 국민들도 그 오더라도 상당 기간 격리해서 그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또 이 그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대해서 그 검역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불편함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람의 그 건강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용히 무리 없이 처리해 주시고 한중 관계에서도 아마 그것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좀 조용히 처리해 주시기를 정부 여당 측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와대에서 구태여 이 브리핑을 하면서 이 바이러스 이름에서 우한을 빼겠다고 그렇게 일괄 정정을 했습니다. 이름을 그러면서 이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부르자 이렇게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한이 들어갑니다. 사르스나 메르스도 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다 우한 바이러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고 쓰는데 지금 구태여 이 난리 와중에 그 우한을 빼라고 하는 거는 역시 청와대의 그 뒤 배경을 좀 항상 중국의 눈치를 보는 그런 저희를 의심하게 됩니다.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일본 뇌염이라든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전부 병의 지역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꼭 그렇게 그래야만 하는 일인지 이 와중에 그런 브리핑을 한 청와대에 그 저희가 의심스럽고요. 두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번에 그 환자가 아니지만 사실 환자인데 다른 환자를 따라서 성형외과 간 사람은 증상이 있고 이제 복균자 잠복기 시기도 지났는데 이렇게 다녔는데 이 제가 말씀드리려고는 DUR 시스템하고 ITS 그 해외 정보, 해외 여행 정보 제공 시스템하고 그 안전한 의약품 사용 그 DUR하고 ITS 시스템을 열심히 그게 사용 가능한 available 하고 또 그걸 사용했으면 이런 게 걸러지는데 사실 환자가 아니라 그냥 환자를 따라간 사람은 걸러지지 않죠. 어쨌든 그 시스템이 좀 더 빨리 다 보급이 되면은 이런 일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나. 물론 환자가 속이는 거는 할 수가 없지만 예, 그런 거를 빨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대국민 저의 그냥 개인 의견인데 아까도 이게 눈으로 통해서도 들어가거든요. 점막으로 통해서도 들어가는데 악수를 꼭 불필요하지 않은 한 악수는 조금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데 이렇게 묻어 있는 거 그때 쌌을 때도 이렇게 도어 핸들이라든가 이제 손 문잡이 문의 손잡이 같은 거를 통해서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 좀 줄여야 된다. 저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악수하기 전에 손을 딱 든지요. 네, 이상입니다. 반복적인 얘기, 좀 포괄적인 얘기입니다만 정부에서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라는 것하고 적극적인 예방이나 선제적 노력을 하는 것과는 좀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좀 섞여서 얘기가 좀 잘못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됩니다. 전화하고 뭐 현장 나가본다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조치가 아니고 자꾸 초문적으로만 접근하는데 실질적인 대책을 대통령이 챙겨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이 질본 부장하고 여러 번 통화를 했는데 인력 부족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이제 행정직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의료 전문직이 많아야 되는데 당장 안 되니까 임시 방역관 제도 이걸 좀 활용을 해서 필요한 그 인력 부족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3시부터 총리주의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만 범정부적인 이런 차원의 이런
대응책에 이게 빨리 구축이 돼야 됩니다. 회의 한 번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그 우한거주 교민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에 격리시설 어디로 할 거냐 가지고 아까 다른 복지부 차관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이게 하필이면 지금 이 저 독립기념관 옆에 국립청소년수련관에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징성도 안 맞고 원래 격리시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면 되는데 하필이면 독립기념관 옆에 국립청소년수련원 거기다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 상징성에 안 맞고 굉장히 불편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물론 격리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거기에는 사고조치 생각해서 조정을 해야 되고 한꺼번에 대규모로 분산하는 게 맞는 건지 기존 저 이 시설을 검토해서 좀 소규모로 분산시키는 게 맞는 건지 저는 분산시키는 게 오히려 나은 게 아닌가 이게 저 몇백 명을 대규모로 한 곳에 집중시키는 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 그리고 중앙에 비해서 지방단체에서는 여기 움직임이 아직은 좀 민감하지 않습니다. 중앙의 현장이나 또 신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활하게 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련해서 뭐 가짜뉴스나 뭐 여러 가지 그 동영상 뭐 유포되는데 좀 정부가 제대로 정보를 제공을 해줘서 이런 혼란이 없도록 이게 그렇게 해줘야 불안감이 안 생기는 거죠.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 불안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근본적인 대책은 지난번에 그 메르스를 경험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다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시간이 걸립니다만 지금 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좀 조치가 돼야 될 것 같고 특별히 제주도가 지금 문제 같아요. 거기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 무사증이 입국이 가능한 데기 때문에 제주도는 이게 사실은 다른 데하고 좀 다른 특별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 제주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 강구 별도로 좀 강론적으로 주문을 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는 분당 같은 경우는 또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고 하다 보니까 바깥에 나와서 돌아다녀야 되는지 집에만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부터 질의를 많이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조기 차단하고 확산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 정보를 우리 정부가 제때 제대로 알려줘야지 그 지역민들의 민심이 흉흉해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서 국민들이 더 발빠르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가장 기본적인 손 씻기나 또 마스크 착용 같은 경우는 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적인 그 홍보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더 이상 확산 방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정부가 이렇게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게 대단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이런 걸 하나 말씀드리면 국립보건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질병관리본부는 이제 행정적 총괄하는 이제 그런 부서고 국립보건연구원은 이 진단 키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준비하고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한 건데 보급하고. 근데 지금 이제 이 전국적으로 각 지역의 이 보건소나 이런 실정을 보면은 또 동네 의원까지 진단 키트가 전혀 지금 제대로 공급이 못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 중국은 뭐 수백만 명 분의 진단 키트를 다 자기 준비했고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고 WHO에서도 진단 키트를 이제 요청하면 이제 공급하겠다 그런 건데 이제 국내에서 아주 그 진단 키트 만드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근데 그런 것을 아직도 예, 못하고 있는 이런 것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국립보건연구원의 원장이 지난 2019년 4월에 임기 만료로 원장이 공석입니다. 지금 한 10개월 가까이 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어요, 정부가. 예, 그렇게 이제 국립보건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 정부가 제대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그런 대비를 실제 구석구석 챙기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국립보건연구원 정상화를 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은 2시 아까 TF 했던 거 그리고 3시 TF 끝나면 같이 함께 설명을 어제 한국교나 아니면은 제가 공항 현장이라도 방문해서 살펴봐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공항 현지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했더니 오히려 방역에 부담을 줄 수가 있다라는 현장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안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훨씬 더 잘 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좀 현장 상황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좀 저희들이 왜 이렇지라는 그런 지금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오늘 지금 비공개 얘기해서 다 함께 모아서 지금 다 같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